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입니다. 요즘 미국의 온라인 마켓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마존 같은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가 테무인데, 이 테무가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온라인 시장을 진짜 말 그대로 융단 폭격하고 있어요. 창사 1년 만인 작년에 무려 160억 불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속 매출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는데, 테무는 2022년, 2022년이면 작년, 재작년에 보스턴에서 창사됐거든요. 그리고 이 모기업은 상하이에 있는 PDD 홀딩스입니다. PDD 홀딩스는 2015년에 이제 상하이에서 창사되었고,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요 PDD 홀딩스의 미국 자회사로 테무가 생겼는데, 불과 한 2년 되는 사이에 미 시장 점유율이 확 올라가고 아마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저 그래프는 월간 활성 고객 수입니다. 활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테무나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고객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쭉 추세를 보면 2022년에는 테무가 제로였잖아요. 근데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고, 최근에는 테무는 5,100만 건으로 아마존 6,700만 건을 바싹 따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로 가면은 아마존이 1등 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신에 이제 CNN에 이렇게 났잖아요. 벌써 온라인에서는 테무가 다운로드하는 게 거의 한 1억이 됩니다. 1억이 벌써 아마존하고 미국의 월마트를 앞섰다. 거기다가 또 타임스는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100대 기업의 상하이에 있는 PDD 홀딩스를 딱 꼽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저가 공세입니다. 주로 이제 브랜드가 없는 업체를 막 싸게 이거 구매해서 미국 시장에 내가 파는데, 예를 들어서 헤어밴드 있지 않습니까? 헤어밴드 50개를 1불 17센트에 팔아요. 1불 17센트에. 근데 돈 올라온 건 무료 배송입니다. 구름에서 보듯이 망원경을 불과 12,000원에 팔고, 또 아래 그 신발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신발, 뭐 나이키 같은 건 10만 원 넘는데, 이거를 8,800원에 팔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가 공세를 하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저가 공세를 할수 있는 요인이 있죠. 원래 이제 중국이 물건을 싸게 맨 것도 있는데, 약간 또 이런 스토리가 있답니다. 2021년 가을에 아마존이 한 600개 정도의 중국 브랜드를 아마존 웹에서 퇴출시켰답니다. 그리고 셀러로만 한 3,000개 셀러를 퇴출시켰대요. 아마존의 룰은 뭐냐면은, 자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댓글을 올려주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안 되는데, 이 600개 중국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퇴출시켰는데, 이 600개 그 중국 브랜드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매겨놨을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 내다 팔라고. 3,000개 셀러인데, 이거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데, 테무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도 뭐 아마존에서 물건 사봤을지 아시겠지만, 이 국제 배송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료가 무시 못하거든요. 한뭐 8,000원,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중국에서 가는 뭐 2불짜리든지 3불짜리든지 사면은 미국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빙해갖고 테무 currently provide free standard shipping, 뭐 이렇게 모든 옷에 대해서 이렇게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가격도 싸고 무료 배송이니까 뭐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테무가 이렇게 또 하는 건 역대급 광고비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미국의 슈퍼볼 하면 모든 아메리칸이 보는 건데, 슈퍼볼 결승전에 광고 때리는데 무려 1,500만 불짜리 광고를 때렸어요. 이건 보통 미국 기업도 이렇게 겁나서 이렇게 많은 광고를 못 때리거든요. 그래갖고 테무 관계자에 얘기하면, 작년에 한 14억 불어치 광고비를 썼는데, 뭐 앞으로는 43억 불어치 광고비 때리겠다고 엄청나게 광고도 막 공격적으로 할 기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적자죠. 적자 공세죠. 와이어드라는 미국의 어떤 전문 잡지도 테무가 값싼게 미국에다 물건을 팔면서, 온라인 팔면서 상당히 그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주문 오더 하나당 이게 한 30불 정도를 적자볼 거다. 쉽게 말하면 뭐 3불짜리에 무료 배송하니까 뭐 운송료, 그다음 많은 캐시 쿠폰 주고 할인 주고 또 관리비가 하면은 뭐 미국에 물건 하나 팔 거당 30불 정도 적자를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무가 저 중간쯤에서 제가 빨간 밑줄을 쳐놨습니다. 테무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미국 이런 데를 그 합치면 적자 규모가 약 한 5억 9천만 불에서 최대 한 뭐 9억 5천만 불, 한 10억 불까지 될 거라고 이렇게 와이어드라는 전문 잡지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테무에다 물건을 납품하는 이제 중국의 서플라이어는 약간 자조적으로 와이어드라는 외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뭐 재미있어서 제가 영어 원문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라는 게 이제 테무에 납품하는 중국의 어떤 제조업체입니다. We are working for Temu for free so that Temu can attract more American customers. 그러니까 이제 테무가 미국의 고객을 확 확보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우리 뭐 중국의 제조업자들은 거의 무료로 그 이 테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약간 자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 적자가 이렇게 뭐 한 15%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테무가 왜 견디냐 하면은 PPD Holdings, 핀 누워 두어죠. 이거 약자인데 PPD Holdings가 5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알리바바를 제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커머스 시장을 제패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자금력이 있는 거죠. 이 PPD Holdings의 미국 자회사니까 PPD 홀딩스가 막 초기에 막 적자들에도 이거를 돈을 대주니까 테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테무, 뭐, 왜 저러냐? 저렇게 뭐 엄청 갈수록 적자인데 저렇게 미국 시장에 들어가냐 하면은, 아,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는요, 플라이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에 저가로 막 들어가더라도 일단 고객만 확보하면, 그러니까 테무의 회원, 온라인 커뮤니티만 형성하면은 뭐 이렇게 그 판매량이 많아지면 또 테무의 물건을 납품하는 제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면 원코스트 다운되고 이런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이필 효과를 노리고 테무가 들어가는데 이 플라이필 효과를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시려면 우리나라 쿠팡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쿠팡이 2010년도에 그 생겼는데 2022년까지 거의 한 13년 동안 적자했잖아요. 엄청나게 적자를 냈어요. 예를 들어 2021년 불과 3년 전만 해도 1조 7천억 원 적자를 내고 그나마 2022년은 7천억 원 적자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13년간 엄청나게 적자를 냈잖아요. 그렇지만 쿠팡이 이런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회원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약 한 2,100만 명 정도 회원을 확보했는데 작년 4.4분기죠. 작년 4.4분기에 회원 1인당 매출이 한 41만 원입니다. 쿠팡 회원 1인당. 저도 뭐 개인적으로 쿠팡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1인당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데 여러분 대강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쿠팡이 드디어 1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는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이 오랜만에 흑자전환 한숨 쉬고 있는데 때 아니게 차이니스 전자상거래 업체 뭐 테무, 쉰 뭐 이런 알리익스프레스들이 막 한국에 들어오니까 좀 이거 쿠팡도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쿠팡의 그 전례에서 보듯이 테무도 그런 셈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초기에는 적자지만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미국의 회원 고객을 확보해 놓으면 이 아메리칸 한 명이 한 번에 살 때 50불짜리 물건을 1년에 30번만 사면은 아메리칸 한 명이 1년에 1,500불어치 테무 물건을 사잖아요. 온라인으로. 근데 지금 뭐 다운로드가 1억 회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운로드가 1억 회라고 그래갖고 1억 명의 그 액티브한 그 회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다운로드만 하고 테무에서 물건을 안 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액티브하게 하면은 엄청난 매출을 언젠가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아마존을 제끼고 미국 시장의 정상에 올라가면 미국에서 정상이면 세계 정상이죠. 이걸 테무가 노리는 거고 그 뒤에 PDD 홀딩스가 팍팍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미국 시장에서의 테무 저가 노브랜드 상품을 사냐 하면은 주로 연봉 3만 불 이하인 미국의 약간 그 서민층하고 주로 이제 칼라드 피플,
에이시아, 멕시칸,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이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마존에 그냥 계속 붙어 있고, 이렇게 뭐 중산층 이하가 이제 테무 쪽으로 이제 빠르게 지금 이 온라인 구매선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느냐? 저 미국 정부 별로 신기가 안 좋죠. 뭐 중국 그 사이에 뭐 전기차, 철강, 국내 과잉을 저가 수출하니 이제 또 뭐 테무 이런 거 보내갖고 저가로 온라인 수출한다고 신기가 불편한데, 이 뒤에는 항상 중국 정부가 팍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파일럿 존이라는 걸 165개나 맹길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막 액티브하게 해외에 온라인 수출을 하도록 중국 기업들은 막 지원해주고, 온라인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텍스 리베이트 해주고 제로 텍스 레이트 해주고 막 이렇게 세제 지원을 막 파격적으로 해준 겁니다. 그래갖고 중국이 온라인 수출이 파격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2500억 뿌려갖고 그 전년 동기 대비 20%가 푹 늘어났는데, 금년 1사분기에는 630억 불이에요. 이건 중국 해관, 중국 관세청 자료인데, 금년에 1사분기만 곱하기 4 하면 작년 이상으로 팍 늘어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서운 속도로 중국의 온라인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워싱턴이 약간 그 딜레마예요. 이게 테무가 얄밉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수천 개 그 이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뭐 최대 25% 이상 관세 폭탄을 워낙 매겼는데, 미국의 어떤 이게 이 관세의 루프홀,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미국이 IT 혁명을 일으키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질서는 누가 맹길죠? 힘센 나라가 맹길어요. 미국의 IT 혁명으로 세계에 어떤 경제 패권을 지니까 아마존 같은 자기 그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모든 나라한테 야, 전자상거래에 장애 어떤 트레이드 배리어를 낮춰 그렇게 해놓고, 우리 미국도 800불 이하짜리 온라인 올거에 대해서는 뭐 관세 안 내겠다고 이렇게 착 펌을 잡았는데, 테무가 이런 미국의 어떤 그 이 구멍, 관세 정책의 구멍을 이용해갖고 쪼개기로 뭐 3불, 5불, 10불 이하로 쪼개기로 막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건 어떻게 규제하긴 하게 되겠는데, 여태까지 미국이 주장해온 게 온라인 이커머스의 자유와 무역장벽 제고를 주장했기 때문에 약간 입장이 곤란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근데 이제 미국 정부는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데, 미국의 컨슈머 로 그룹이라고 있나 봅니다. 이 컨슈머 로 그룹이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이 테무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냈는데, 뉴욕주에서 내고 일리노이주에서 내고 또 얼마 전에 캐나다 퀘벡에서도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뉴스에 난 거 보면 왜 미국에 어떤 그 테무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냈는데, 근데 이 기사는 어디서 취재원을 받았냐 하니까 그리즐리아나 리서치 센터가 있답니다. 그리즐리 리서치 센터의 레포트가 저기 제가 보이는 건데, 영어로 돼 있는데, 이 그리즐리 리서치 센터는 자기들은 그 PDD 홀딩스가, 상해에 있는 PDD 홀딩스가 프로드 딜랜드 컴퍼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PDD 홀딩스가 테무 앱을 통해서 스파이웨어를 숨겨가지고 미국의 어떤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밑줄 친 프로듈렌트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영어사전 찾아보면서 너무 심하게 표현했지만, 뭐 제가 좀 약간 순하게 표현하면 약간 믿을 수 없는 회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그리즐리 리서치가 표현을 했냐면, 이거는 뭐 약간 델리케이트한 문제 때문에 그리즐리 리서치의 그 영문 그 원안을 그냥 여러분들 약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테무 앱이죠. 여러분이 휴대폰에 테무 앱 소프트웨어를 깔면은 이거는 most aggressive form of malware and spyware. 그러니까 악성 소프트웨어고 스파이웨어다. 그래갖고 이 스파이웨어를 통해서 테무 앱이 이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뭐 사진, 문자 주고받은 거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그 그리즐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We strongly suspect that 테무 is already illegally sell stolen data from Western country customers. 그러니까
서방 세계,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의 소비자부터 훔쳐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팔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게 테무가 어떤 스파이웨어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미국의 외신들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테무가 이런 미국의 소비자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빼내면은, 이게 아무리 보스턴에서 창사한 기지만 상하에 있는 본사 PDD 홀딩스로 갈 수가 있고, 이게 일단 상하에 있는 PDD 홀딩스로 가면은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의해서 베이징 중앙정부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 기관, 중국인들은 중국의 정보당국이나 정보당이 요구하면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법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집단소송을 했는데, 지금 테무의 열풍이 미국에서 대단하죠. 미국의 어떤 서민층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값싼 물건을 사니까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미국 정부는 어떻게 아마존 실리콘밸리가 바싹 긴장하는데, 크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제 미중 경제 마찰, 무역 전쟁이 전기차 과잉 생산, 반도체, 철강, 저가를 미국에 밀어낸다는 건데, 이게 무슨 제조 물건인데 요번에 온라인에서 이제 무역 전쟁이 한판 붙는 겁니다. 테무뿐만 아니고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 막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미중 패권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범위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